달려가는 연동교회, 함께하는 연동시대, 연동시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느새 연동시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 되시고 계신가요? 달려가는 연동교회, 함께한다는 연동시대와 함께 다운된 하루였다면 업시켜보시고 또 업된 하루였다면 한껏 더욱 업시키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으로 기쁨이 넘치는 우리 하루입니다. 이 기쁜 하루 오늘 만나볼 연동시대의 새로운 코너는 집신 리벤 삶의 자리에서입니다. 집신 리벤 느끼신 대로 독일어입니다. 삶의 정황에서 라는 뜻의 성서학 용어입니다. 성서가 쓰일 때 공동체가 함께 느끼던 삶의 정황을 생각해보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죠. 하지만 만만치 않은 것이 이 삶의 자리입니다. 성경이 쓰일 때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읽힐 때에도 우리 삶을 말씀이 지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우리의 삶이 잘 적용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집신 리벤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각자 삶의 현장에서 감당하고 있는 사명, 이 직업 안에서 만나는 기독교 윤리 등을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 잘한다는 자랑이 아니라 어쩌면 부족함의 고백일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고백하는 성도와 함께 듣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어떻게든 한번 살아내 보겠다고, 말씀으로 살아내 보겠다고 함께 몸부림치는 그런 체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하던 우리 국민체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어이구, 음악까지 나오네요. 어디 한번 첫 번째 동작 시작해볼까요? 첫 손님 만나 뵙겠습니다. 네, 조희정 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새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벽기도, 토요 새벽기도에 마치고 우리 지금 만나고 있는데, 우리 집진리벤 삶의 자리에서 우리 첫 손님이 되신 소감 한번 여쭤볼까요? 일단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사실 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좀 떨리기도 하고요. 지금 느껴지고 있고요. 네. 어쨌든 반갑고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교회 버전으로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저는 연동계를 섬기고 있는 조희정 집사입니다. 교회에서 하고 있는 혹시 봉사라든지 뭐 그런 거 한번 소개시켜 주실까요? 제 한올 찬양대는 섬기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회장도 역임하셨었죠? 아, 그건 작년입니다. 역임이었잖아요. 네네. 역임. 좋습니다. 네, 교회에서는 그렇게 소개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삶의 자리이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일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그 수술실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병원에서 학생들과 신입 간호사들 교육과 그 로봇 수술실에서 그 수술하는 전반적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대학병원에서 예, 계시다 보니까 제가 간호사로 우리 일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학생과 우리 신입 간호사들 또 교육도 하시는군요. 네. 네. 네, 수술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술실에 네. 들어왔어요. 네, 네. 수술실에 들어온 학생들이 다 초긴장하고 있겠어요, 그죠? 네, 굉장히 신기하죠. 아, 신기해. 아, 또 로봇 수술 얘기하셨어요. 로봇 수술, 그러면 그 수술하실 때는 진짜 직접적으로 하시는 일은 좀 뭐라고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수술실 간호사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수술실에 내려오시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서포트를 해드리고 네. 이제 저는 수술실 안에서도 이제 로봇 수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수술에 필요한 전반적인 세팅을 이제 제가 다 하고 있고 네. 또 로봇 수술 시에 이제 로봇이 잘 작동을 하는지 아하. 제가 수술 내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로봇을 감시하시는군요. 네. 똑바로 해. 네, 그렇군요. 네. 네, 다른 병원에서는 이렇게 받을 수 없는 거, 우리 병원에서는 이런 거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일단 우리 병원은 기독교 병원이라서 좋습니다. 아, 그런 게 있군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더 크죠. 제가 오랫동안 병원을 다니는 거 보면 또 제가 있는 병원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웃으면서 지나가는 얘기지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있는 병원이니까, 내가 있는 병원이니까, 내가 있는 공동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면 되게 집사님 좋은 곳에서 일하고 계시고 또 되게 만족스럽게 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간호사를 굉장히 동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라든지 예, 취업을 앞두고 있는 뭐 이런 사람들에게 간호사는 이런 것이다. 예, 뭐 좋은 얘기, 이때까지 좋은 얘기 해주셨다면 또 어려운 얘기도 있을 텐데 예, 그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호사 일을 하면서 잠깐 생각을 해본 건데요. 살아가면서 좋은 일을 한다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또 남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뜻깊은 일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일할 수 있는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란 직업이 할수록 힘은 들지만 매력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취업을 목적으로 네. 그 간호사를 선택한다면 조금 말리고 싶다. 네, 조금 말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목적으로 온다면 아마 견디지 못할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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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마 그것을 간호사라는 직업을 생각한다면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이것을 좋아하는지 이 일을 좋아하는지 또 약간의 사명감을 갖고 있는지. 네. 약간의 사명감과 책임감 이런 것이 더 있다면 아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네.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는 네. 일이 아닌가 그냥 막말로 생각합니다. 얘기하면 먹고 네. 살자고 하려면 힘들어서 못 버틸 거다. 네, 네. 맞아요. 모든 직업이 사명감이 네, 필요하지만 네. 더군다나 아주 큰 사명감이 필요한 그런 직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그런 간호사, 그런 간호사로서 겪었었던 애환들 한번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까지 겪었었던 이 환자분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환자분 혹시 계세요? 저는 수술실에 있다 보니까 환자분의 얼굴이나 이런 거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어떤 케이스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아하. 제가 심장파트에 있을 때 그 응급으로 왔던 환자분으로 기억을 해서 제가 밤에 응급콜을 받고 나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분은 수술을 해도 약간 가망성이 없는 그런 굉장히 응급 환자분이셨는데 네. 보호자분들이 너무 원하셔갖고 수술을 진행한 환자여서 밤새 수술을 했는데 그 많은 의료진들이 밤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던 네. 기억이에요. 네. 근데 그래서 그 밤새 수술을 하고 좀 마음이 안 좋은 상태로 이제 퇴근을 했는데 네. 같은 날이죠? 같은 네. 날 출근을 했는데 그날 또 그런 케이스가 또 있었어요. 아이고, 네. 네. 수술실에서 그런 케이스가 거의 있지 않거든요. 네. 저는 하루에 두 번의 아이고.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이 있어서 네. 그 환자분들이 참 기억에 남는데 공교롭게도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아이고, 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아이고, 예. 생명에 정말 네. 생사가 오고 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근데 네. 네, 생명 앞에서는 누구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네. 네,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 기억에 남는 진상 환자들 뭐 사실 그런 질문으로 한번 드려볼까 싶었는데 정말 생사가 오고 가는 그 수술실에 있다 보니까 그죠? 네, 그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진상이라기보다 모두 다 겸허한 또 그런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또 동료 간호 선생님 중에 또 기억에 남는 그런 분 한번 뽑을 수 있을까요? 동료 간호사 중에는 후배였는데 제가 교육을 시킨 간호사였어요. 근데 제가 저희 이제 병원에서는 그 기구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네, 고가의 장비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 개수도 많지 않고 그걸로 이제 쓰게 되는데 어느 날 수술을 끝내고 나서 저는 퇴근을 한 상태인데 퇴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기구 하나가 없다고. 어이구.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같은 기구를 써야 되는데 근데 이제 실수를 하는 게 이 수술이 끝나고 나면 긴장이 풀리니까 이 기구를 챙기면서 이게 쓰레기나 아이고. 뭐 그런 빨래 같은 데로 네.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것을 챙겼니라고 물어보니까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찾으러 간다고 빨래통에 가서 그거를 막 뒤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퇴근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차를 돌려서 병원에 갔더니 그 빨래통에 밑에 지하에 내려가서 그걸 막 뒤지고 아이고. 있는 모습을 제가 딱 봤는데 저랑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저를 보더니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이제 끝에 그 기구는 찾게 됐어요. 근데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거를 한 번씩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요. 네, 너무 감동이었다고. 그렇죠. 집사님이 다시 오셔서 찾을 수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분이 아직도 기억하고 그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네. 결국에는 그 일, 그것을 다시 찾는 데 집사님이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맞아요. 그 당황스러운 순간에 네. 네, 그렇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맞아요. 아마 기억하시는 네.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오늘 너무 복음적인 포인트들이 아주 똑똑똑 잡혀내는 것 같은데 네, 아주 그런 감동을 주는 선배 간호사셨네요. 네, 조금 어떻게 보면 진지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평소 우리 가지고 계시는 이제 그리스도인 간호사로서 보통 그리스도인 간호사로서 갖고 계시는 각오, 좌우명 같은 거 혹시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병원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배우고 많이 깨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거창하게 각오 좌우명이라고는 할 건 없지만 제 각오는 열심히 행복하게 살자. 그 대신 좌우명은 네. 혼자가 아닌 함께. 네. 함께. 네. 함께. 네. 왜냐하면 병원에선 네. 특별하게 간호사들이 많기 때문에 여자들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여자들은 자기가 아는 거는 자기만 알아야 되고 그렇죠. 네, 자기가 잘하는 거는 자기만 잘해야 되고 자기가 못하는 거는 남도 못해야 되는 이상한 네, 습성이 있더라고요. 네, 네. 제가 여기서 또 동조를 하면 나쁜 남자가 되기 때문에 동조는 못하겠지만 네.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충분히 네. 이해되는 네, 처음에 그런 것 때문에 네.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기도 했고 네. 했는데 그러면서 그런 것을 제가 체험하고 느끼면서 내가 혼자 이런 것보다는 함께 가는 게 훨씬 더 아름다운 네. 그런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하는 네.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그곳에서 오히려 함께라는 거, 네. 그 부분을 더 강하게 강조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혹시 가장 최근에 조금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하는 에피소드가 있으셨으면 좀 부끄러우시지만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지금도 항상 고민하는 거지만 제가 저를 내려놓지 못해서 항상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인간관계에서나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항상 많이 내려놓으려고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뭐 특별한 그런 에피소드는 없었지만 순간순간 많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네. 욕심을 내려놓는 네. 네. 저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래요. 계속해서 또 우리 하늘나라 가는 때까지 계속해서 또 그게 넓어지겠죠. 내려놓는 것 그 내려놓는 양이 넓어지실 네. 거고 아마 더 무거운 것들도 또 내려놓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 내려놓기 위해서 실천상 한 가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제가 이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시작할 때 멘트에서 이런 멘트를 했어요. 우리는 몸부림을 치는 거다. 지금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려고 하는데 오늘 한번 그 체조 한번 첫 동작 한번 해볼까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사항이라도 하나 어떤 실천사항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늘 이 새벽을 통해서 한번 하나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일하는 곳에서 그 환경이 굉장히 각박하고 되게 긴장되고 맞아요. 네. 실수하면 안 되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환자들도 그렇고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굉장히 그렇거든요. 네. 또 최근에는 또 어떤 환자분이 내려오셨는데 얼굴이 너무 굳어갖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남자분이셨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님이랑 전화 연결을 해드렸어요. 네. 아하, 수술실에서. 네. 그랬더니 아, 네. 갑자기 얼굴이 확 바뀌시면서 아. 너무 마음 편해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하나의 작은 행동이지만 네. 그분한테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게 원래 일반적으로 그렇게도 하시나요? 가족들과 전화를 요청. 원래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순간적인 지혜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아. 뭐 그날은 그렇게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아, 네. 그 얼굴을 본 순간. 네. 제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환자분들이나 네. 또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네, 네, 네. 그렇게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네. 그런 실천을 네.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한 발자국. 네, 네. 혹시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이랄지라도 생각이 났을 때 한 번 더 실천하는 네. 네, 그런 실천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결단, 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지금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어떤 우리 성경적인 복음적인 포인트들을 많이 집어낼 수 있으셨는데 한번 오늘 지금 인터뷰를 하신 소감, 아까 처음 초대됐던 소감을 말씀하셨다면 이제 정리하는 소감 한번 부탁드릴까요? 사실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게 저의 지금 평범한 지금 생활입니다. 네, 너무 부끄럽지만 이런 나눔의 자리에서 저의 얘기를 하게 돼서 네. 참 감사하고요. 네.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도 위로받을 수 있는 것 같고 네. 예, 그래요. 참 좋은 네.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첫 시간. 너무 생각 외로, 네, 상상 외로 참 알차고 좋은 시간이 되어서 참 감사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신청곡을 받습니다. 우리 집사님 혹시 요즘에 좋아하시는 찬양, 네, 어떤 찬양인지. 네, 제가 요즘에 자주 흥얼거리고 다니는 찬양이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그렇죠? 네, 이유를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나 주옥 같고요. 그렇죠. 주옥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권능이 맞아요. 나를 변화시키게 된 것을 믿기 때문에 네. 저한테 굉장히 힘이 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요. 네. 네. 오늘도 삶의 자리에 계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꿈과 예수님의 성품과 성령님의 권능이 함께 되기를 우리 집사님과 우리 함께 우리 듣고 있는 모두에게 네 그렇게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클로징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삶의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외치면서 네,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우리 함께 들으시는 오늘이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집사님 잘하실 수 있으시죠? 네. 네. 우리 집사님도 같이 해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품이
기도.